안녕하세요. 송다영입니다. 오늘은 위챗페이 Q&A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전에 업로드됐던 위챗페이 활용법 영상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맞아요. 그 영상에 많은 분들이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질문 댓글에 대한 답변을 남기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죠. 한국 카드도 등록이 가능한가요? 네, 한국카드 등록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중국 핸드폰 번호랑 중국 계좌번호가 있어야만 위챗페이를 만들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2023년 7월 21일부터 외국인들도 위챗페이를 만들 수 있게 됐어요. 비자, 마스터, JCB 등의 5개 국제 신용카드사와 제휴해가지고 외국인들에게도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지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국내에 갖고 계신 이런 카드들 등록해서 가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꿀팁 하나 드리자면 이제 최근 상해 여행에서 트래블 월렛 카드를 등록해서 사용을 했거든요. 요거는 여행 내내 문제 없이 사용하기도 했었고요. 이게 환전할 때마다 환전 수수료가 따로 안 붙기 때문에 조금만 필요한 만큼만 환전해서 가가지고 계속 환전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요거 모르는 분들은 요것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이죠. 한국 체크카드를 등록하고 결제하면 카드에서 자동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건가요? 하시는 분들 계셨는데요. 네, 제가 사용한 트래블 월렛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일정 액수를 미리 환전해 놓은 다음에 그 금액 내에서 결제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래서 충전된 돈, 그러니까 환전해 놓은 돈이 결제할 때마다 빠져나가고 알람 메시지가 왔어요. 그리고 교통카드로도 이 QR코드 요거 쓸 수 있는데요. 그거는 바로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차감된다는 그런 메시지가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한국에 체크카드 등록하시면 이 트래블 월렛이랑 비슷하게 될 것 같고요. 또 여러분 이거 참고하셔야 되는데 위챗페이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최대 6천 위안까지 결제가 가능하고요. 1회 결제 금액이 200 위안이 넘어가면 거래 금액의 3%의 수수료가 부과된다고 해요. 이것도 여러분들 꼭 참고해주세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한국 카드를 등록하면 그날 환율로 계산돼가지고 돈이 빠져나가나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요. 네, 실시간 환율로 돈이 빠져나간다고 해요. 네 번째 질문이죠. 위챗페이, 알레페이 중에 어떤 걸 더 많이 쓰나요? 맞아요. 사실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큰 금액을 그죠 뭐 비즈니스상에서 이렇게 주고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둘 중에 편한 거 내가 더 잘 쓸 것 같은 거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가지 다 여러분들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위챗페이가 중간에 막혔던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상황을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일을 대비해서 두 개 다 다운로드 받고 두 개 다 카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중국 가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또 여러분들 카드 사용하는 거 여러 개다 이런 분들은 카드도 이 위챗페이에도 두 개, 알리페이에도 두 개 이런 식으로 더 많이 등록하고 가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카드 등록하면 소액에 돈이 빠져나가던데요? 하는 분들 맞아요. 저도 이거 되게 당황했었는데요. 카드가 등록된 후에 뭔가 결제되는 것 같은 메시지가 날라오거든요. 근데 그거 실제 결제 금액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실제로 돈이 나간다 하더라도 다시 금방 들어오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섯 번째 질문이에요. 위챗페이로 대중교통 이용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위챗페이, 알리페이 모두 대중교통 이용 가능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알리페이를 이용해서 지하철 탑승했었는데요. 제가 아까 얘기했었죠. 알리페이 중간에 막혀가지고 결제 안 됐었다고. 그때 막 탕후루 같이 저렴한 거 사 먹는데도 결제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교통수단은 찍히더라고요. 제프버랑 둘 다 결제가 안 돼. 15위안짜리 사는데도 결제가 안 돼서 잔액 부족인가인데 그거 아니었어. 뭐 지금 뭐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위험을 감지했대요. 그래서 제 계좌가 묶였고요. 그래서 지금 그걸 풀어달라는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 어카운트 많이 풀렸고요. 남자친구가 이번에는 안 됐어. 그래서 혹시라도 막히는 이런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대중교통 이용해보세요.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카카오페이로 중국에서 결제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사용 가능해요. 현재 중국 내 도시, 일부 도시 중에서요. 알리페이 플러스를 도입한 점포에서는 이 카카오페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위챗페이, 알리페이 모두 다운로드 받아서 상해를 갔었는데요. 요거 두 개 다 혹시 안 되면 카카오페이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갔었거든요.
다행히 그렇게까지 그걸 사용할 만한 상황이 연출되지는 않아서 이렇게 페이를 사용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제 여러 가지 페이가 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카카오페이도 하나의 방법으로 고려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 페이는 따로 수수료가 나가지는 않아요. 근데 시중 환율보다 살짝 높게 이렇게 결제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용한다면 내가 얼마의 환율로 어떻게 결제됐는지 날라오는 메시지 꼭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페이 사용하실 때는요, 그 카카오페이 이렇게 결제하는 창 있잖아요. 그 바코드 뜨는 창, 그 하단에 보면 그 국가를 설정할 수 있거든요. 거기 중국으로 설정해가지고 사용해 주시면 돼요. 위챗페이에서 돈을 충전해 갔는데 다 못 쓰고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서도 위챗페이, 알리페이 사용할 수 있나요? 맞아요. 저도 사실 이거 되게 궁금했거든요. 저도 지금 위챗페이에 돈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이렇게 상점 가다 보면은 알리페이 이런 거, 그죠? 로고 붙어 있는 거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중국인들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결제가 안 되고요. 우리는 중국 내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관련 정책은 언제 또 바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행 가기 전에 꼭 반드시 최신 버전의 소식 참고 꼭 해주시고요, 여러분. 이 외에도 더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위챗페이 사용하면서 내가 중국에서 겪었던 이런 일들 공유하고 싶다 하는 거 있다면 여러분 댓글에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